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10월달 고위 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소설 당태종전, 말 그대로 당나라 두 번째 황제 당태종 이세민이 저승에 갔다 온 허구적인 이야기인데요. 같이 지문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잠깐 동아시아사 얘기 썼는데요. 금년 바로 10월달 고위 동아시아사 문제 중에 2번 문제 중에 자료로 화범공주, 즉그 한족의 왕조들이 그 변방 이민족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황실의 여인들을 시집 보내는 그런 공주 보고 화범공주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당태종 때 문성공주라는 화범공주가 이렇게 토번, 지금의 티벳이죠. 토번의 왕한테 시집 보냈거든요. 바로 그 문성공주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서 당나라 왕조에 대한 문제가 바로 10월 동아시아사 이번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또 같은 날 고전소설로 이렇게 당태종전 나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간단히 그 역사적 배경 말씀드리고요. 또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보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2번에 보기가 있습니다. 고전소설에서 저승. 자, 그럼 저승 얘기 나오면 이건 흔히 전기적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네. 비현실적인 얘기. 네. 현실에서는 읽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 바로 전기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저승은 생전에 지은 업보에 대한 상벌이나 환생 등에 관여하는 사후 세계로 저승과 이승 사이의 단절과 연결, 즉 끊어진 것도 있고 이어진 것도 있네요. 그런 이중성을 통해 다양한 서사적 기능을 한다. 당태종 전의 저승에서는 이승에서 권력자가 누렸던 지위, 바로 황제의 지위죠. 그 지위가 사후에도 이어지지만 이승에서 지은 업보로 빈부가 전도된다. 자, 이승에서 상당히 당태종이 참 사람들 많이 죽이고 일단 역사적으로 알려진 업보만도 꽤 많죠. 그거 좀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부가 전도된다. 이러한 저승에서 권력자는 자신의 업보로 인해 위기를 겪지만 이승에서 선행을 베푼 자의 업보를 통해 이를 모면하고, 그러면 당태종 말고 당태종과 정반대로 선행을 베푼 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끊어졌던 환생의 가능성을 되찾게 한다. 그렇죠. 역시 당태종이 역사적 팩트와 다르게 빨리 죽을 리는 없으니까 결국 환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환생하는지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태종 황제에게 원한을 품은 용왕으로 인해 태종 황제는 죽어서 저승에 가게 된다. 신하 위징. 자, 위징이요. 실제로 태종이 가장 아끼는 상당히 총애하는 신하 실제 이름입니다. 위징은 저승의 지인 최판관에게 태종 황제를 도와달라 부탁을 합니다. 이제 일단 위징하고 최판관은 아마 당태종 편이고 또 용왕은 반대편이네요. 제가 그래서 색깔을 핑크색하고 초록색으로 달리했는데요. 제가 참고로 줄거리를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당나라 태종이 그 이세민이 황제가 되기까지 원래 자기가 처음부터 황태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썼듯이 건성이라고 하는 이건성이라고 하는 자기 형이 황태자였고 또 원길이라고 한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황태자인 형 건성을 죽이고 또 동생 원길도 죽이고 결국 자기가 황태자가 되어서 이제 2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되기 위해서 형제까지 죽이는 상당히 큰 진짜 큰 죄악 업보를 쌓은 거죠. 마치 당태종하고 똑같은 태종, 조선의 태종 이방원과 거의 똑같은 코스를 거쳐가지고 지금 황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민한테 죽은 건성, 원길 이 형제들이 용왕과 합세를 해서 그 염라대왕한테 송살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세민한테 억울하게 죽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바로 이세민을 불러들이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10점 명왕이 나오는데요. 여기 명자는 저승을 가리키는 명자인데요. 아, 여기 소설이 약간 좀 처음에 읽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이 10점 명왕이 하나 있고 또 염라대왕이 또 나옵니다. 근데 쭉 읽다 보면은 10점 명왕이나 염라대왕이나 똑같은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늘색으로 일단 10점 명왕, 염라대왕 다 하늘색 표시했고요. 어차피 읽다 보면은 10점 명왕하고 염라대왕이 똑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자 시작합니다. 10점 명왕이 태종 황제를 향하여 말하기를 폐하가 경화 용왕으로 빌미되어 인간의 귀하신 몸이 더러운 것에 욕되이 몸소 오시니. 자, 이거 인간의 귀하신 몸 저승의 몸은 다 똑같을 텐데 여전히 저승에서도 당태종 보고 역시 이승의 그런 황제의 신분을 똑같이 지금 대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가 이제 아까 보기에 나왔던 저거였죠. 권력자가 누렸던 지위가 사후에도 이어진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기하고 연결지어서 이해가 되겠습니다. 욕되이 몸소 오시니 오랫동안 머무시는 것이 불감당하옵니다. 타당하지 않다. 그런 뜻일 테고요. 태종 황제께서 사양하라 말하기를 십전 명왕의 덕으로 명백히 처단하여 주시니 감사하옵기 측량 없사오며 또한 명부를 구경하오니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황공하여이다 했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십전 명왕이 무슨 덕으로 어떻게 처단했는가 이거 아마 제가 추측한데 이 십전 명왕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당태종을 이렇게 그 저승으로 불러들이게 했던 용왕, 그리고 건성 원기를 아마 지옥으로 추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왕 건성 원기를 염라대왕이 지옥으로 추방한 일을 가리켜서 명백히 처단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지문 문제 푸는 데는 큰 별로 중요성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염라대왕이 최판관, 아까 저기 앞부분 줄거리에 나왔었죠. 당태종의 신하 위징이 그 당태종 잘 부탁한다고 미리 부탁을 해놓았던 최판관입니다. 최판관에게 명하기를 태종 황제의 수완, 즉 남아있는 수명이 얼마 되시는고 생사부를 가져오라 하였었다. 최판관이 명령을 듣고 생사부가 쌓인 곳에 가서 책을 펴보니 인간 세상에 세민 황제께서 즉위한 지 정관 13년에 들어올 해임에 다시 살아날 도리가 없었다. 정관이요, 당태종의 연호가 정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황제 중에 한 명인 당태종이 당나라를 다스렸던 시기를 가리켜서 정관했지, 그렇게 표현을 쓰죠. 네, 이렇게 당태종이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시기를 가리켜서 연호를 따가지고 정관했지, 그런 표현 쓰는데, 하여튼 그 정관, 즉 즉위한 지 13년 만에 저승으로 들어올 그런 운명이라고 살생부에 써있던 얘기입니다. 살아날 도리가 없었다. 마음에 민망하여 책을 이대로 염라대왕께 드리면 위징의 부탁을 저버릴 것이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난처하여 한참 동안 주저하다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하여 열집자 위에 두 획을 더 거니, 즉 두위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완연하게 23년이 됐네요. 제가 옆에 팩트라고 써놓은 게 실제로 당태종이 사망한 게 정관 23년입니다. 그러니까 즉위한 지 23년째에 죽은 것이죠. 네, 승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아는 분들은 이거 아직 즉위한 지 13년 만에 붙잡혀왔으면 실제보다 아직 10년 더 빨리 잡혀왔으니까 결국 이 끝에 가서는 환생하겠네,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간단히 당태종이 몇 살까지 살았고 몇 년까지 재위했는지 잠깐 또 역사학에 곁들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각이 썼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라고 하고요. 598년에 태어나서 649년에 죽었습니다. 51세 만 나이 죽었고요. 재위한 연도는 626년부터 649년까지 재위했습니다. 딱 여기 23년 나오지 않습니까? 정관 23년에 이렇게 승하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649년 사이에 또 한국사와 관련돼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645년에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해서 안시성 전투가 있었고요. 또 3년 뒤 648년에 신라 김춘추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나당 연합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안치성 전투하고 나당 연합이 한국사에 잘 나오는 당태종 시대의 또 중요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정관 23년까지 당태종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팩트다. 이제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시 지문을 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감히 최판관이요, 살생부를 함부로 앞으로 남아있는 수명을 조작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공문서 위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십점명이 모르고 있네요. 그리고 어차피 당태종을 좀 다시 살려보내고 싶어 하는 게또 독자들의 바람일 테니까 그냥 귀여운 장난처럼 그렇게 이해해줄 것으로 믿고 작가가 쓴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위조가 된 거를 십점명왕한테 드리니까 십점명왕이 책을 받아보고 놀라서 말하기를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태종 황제께서 10년을 지레 일찍 들어와 계시니 바삐도록 인세에 나가심을 칭하라, 청하라 하고 태종 황제를 향하여 말하기를 10년 후에 다시 배우려니와 인간세계에 나가셔서 지부에 무슨 정표를 하실 것을 바란다이다. 여기서 지부는요, 저승을 가리킵니다. 네, 지하세계. 지부에 뭐 무슨 정표니까 뭔가 좀뭐 하나 갖다 바쳐라, 그런 얘기인데요. 자, 태종 황제께서 가라사대 지부에서 무엇을 쓰시려 하시나이까, 만일 지부에 없는 것을 구하시면 구하시는 대로 보내오리다 했더니 이제 뭘 구해오라 하냐 하면은 지부의 토질이 달라서 단지 수박 한 가지가 없으니 수박을 보내주시기 바라나이다. 그렇게 이제 수박 하나 나중에 10년 뒤에 올때 구해와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헤어졌네요. 자, 그다음 중략인데요. 자, 여기서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최판관이 높은 데 올라가서 바라보고 놀라 말하기를 폐하께서 이제는 인간 세상에 못 나가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아까 중략까지는 좀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서 다시 인간 세상에 나갈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위기가 닥친 모양입니다. 네, 태종 황제께서 놀라서 묻기를 어인연고로 그러하뇨? 최판관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천하를 다투실 때저 사람들이 전장에서 무죄하게 죽었는고로 원한을 품었다가 원수를 갚으려고, 바로 이게 업보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들어오니 이 일은 진실로 부처라도 구하지 못할 하나이다. 태종 황제께서 실색할 정도로 크게 놀라 말하기를 그대는 아무쪼록 나갈 수 있도록 계구를 가르치라. 최판관이 말하기를 신의 힘이 부족함이 아니라 천만 가지로 생각하여도 그럴듯한 계교가 없나이다. 워낙 쌓인 업보가 많다는 거죠. 아까 전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황제가 되기까지 자기 형제 죽인 것부터 포함해가지고 또 고구려 침공한 것도 있고 상당히 전쟁을 많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자, 계속 봅니다. 자, 그렇죠.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고구려 침공한 건 아직 그 즉위한 지 13년
13년 안에 있었던 일은 아니네요. 네. 하여튼 굉장히 꼭 고구려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업고가 많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개교가 없나이다 하고 차타나여 말지 않았다. 그 귀졸들 거의 좀비 같은 귀신들이겠네요. 귀졸들이 일시에 달려들려 하거늘 자세히 보니 어떤 귀신은 목도 없고 손도 없으며 어떤 귀신은 창에도 찔렸으며 어떤 귀신은 화살도 맞았었다. 그 귀졸 즉 좀비 같은 귀신들이요 위로 올라갑니다. 태종 황제를 에워싸며 말하기를 황제께서 천하를 통일하고 천자가 되었으니 다행이거니와 우리는 무슨 죄로 이런 몸이 되어 주인 없는 외로운 혼으로서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와서 습기가 찰 때에 거리로 다니되 원통함을 알아줄 사람이 없고 서러운 말을 고할 곳이 없으니 태종 황제를 죽여 원한을 풀리라 하고 사방으로 에워싸니 태종 황제께서 정신을 잃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자, 최판관이 드디어 개교 생각해냈습니다. 귀신한테 뭐라고 말하나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잠깐 멈추고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태종 황제께 너희들의 사연을 고하여 너희들을 구처할 것이니 아직 마음을 놓고 있으라 하고 하니 귀신들이 물러섰다. 자, 이제 어떤 개교가 있나 봅시다. 최판관이 가만히 태종 황제께 아뢰기를 저 외로운 혼의 근심을 면하고자 하실진대 기억입니다. 폐하의 창고가 이곳에 있으니 이제 친히 가옵소서 돈과 곡식을 내어 저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즉시 다 물러나리이다 했습니다. 아, 창고를 가리켰다. 태종 황제께서 크게 기뻐하며 창고에 찾아가 보니 집은 넓고 크나 그 가운데 쌓인 것이 없어 텅 비어 있었다. 다 짐작이 갑니다. 워낙 착한 일보다 뭐 악행, 업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쌓인 것이 없습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고를 지키는 사람이 묻기를 그대는 어떤 사람이길래 남의 빈 창고에 왔다 갔다 하느뇨? 태종 황제께서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간 세계의 세미상제로다. 저기 창고 주인이 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창고지기가 이 말을 듣고 태종 황제를 향하여 무수히 원망하며 말하기를 자 그게 이제 창고지기가 하는 말이 애로 묶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40번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남에게 준 것이 있으면 이 창고에 쌓였다가 죽어서 저승에 돌아오면 먹고 살 것만은 황제는 세상에 처하여 천자의 부귀함으로도 남에게 준 것이 없기로 이런 너른 창고에 한낱의 곡식과 일푼의 금전이 없으니 나에게 무엇을 먹고 있으려 하느뇨. 그러니까 당태종의 창고에 쌓인 것이 없으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창고지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배고프다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자가 어찌 이러하리요 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A 부분 40번 선지 중에서 A만 가지고 풀수 있는 거 풀어보겠습니다. 자, 40번 A, 큰 A입니다. 바로 당태종의 창고를 지키는 창고지기의 말입니다. 선지 1번, 과거 사실을 언급하며 상대를 조종까지는 아니고요. 땡, 과거 사실 언급은 맞죠. 이렇게 천자로 있으면서 원망을 많이 쌓았다. 남한테 준 것이 없다. 그건 맞는데 조종은 아닙니다. 선지 2번,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대 동료도 아니고요. 인커리지 그런 거 아닙니다. 선지 3번,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를 실책하고 있다. 그게 맞네요. 지금 쌓인 게 없다. 너 대체 이승에서 얼마나 나쁜 일 많이 했고 좋은 일 안 해서 그러느냐 하면서 힐책을 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나까지 지금 먹을 게 없지 않느냐. 일단 3번 A가 맞고요. 선지 4번 A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자 주장 내세운 건 맞는데 상대를 도우려 하는 거 없습니다. 땡이고요. 선지 5번 A는 갈등의 원인을 밝히며 상대를 배려. 자 갈등의 원인은 뭐 말했다고 할수 있는데 상대 배려하는 거 없죠. 그러니까 A만 가지고도 답 거의 3번이 유력합니다. 네, 계속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힐책하면서 원망하면서 실제 보여주는 거죠. 문을 열었다. 태종 황제께서 마음이 창피하여 들어가 보니 한 푼의 돈도 없고 다만 집한 못이 있었다. 창고를 지키는 사람에게 묻길. 자,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지푸라기 해가지고 아까 그 좀비 같은 귀졸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돈이나 곡식을 지금 주려고 왔는데요. 자, 하여튼 이저한묻 지푸는 어찌 있느뇨? 그 사람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아직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손식이란 사람의 처가 해산할 때, 즉 아기 낳을 때 태거적으로 주었기로 받아두었습니다. 즉 이불 같은 거로 덮으라고 딱 하나 그렇게 선행한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종 황제가 마음속으로 크게 창피하여 돌아오니 최판관이 묻기를 창고 속에서 돈과 쌀을 얼마나 가져오시나이까. 자, 여기까지 뭡니까? 자, 최판관은 당태종의 창고 안에 돈이나 곡식이 많이 쌓여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빈손으로 오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가져오시나이까. 태종 황제께서 부끄러워하는 미소로 대답하되 빈 창고뿐이요 돈과 곡식이 없더이다 하시니 최판관이 이 말을 듣고 난처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생각하고 말하기를 자또 하나 계책이 또 생각났습니다. 황제의 도성 30리밖에 한 사람이 있으니 성은 장이요 이름은 상으로서 상북대원 명장 연익장 익덕 바로 장비네요 장비 유비관을 장비할 때 장비 익덕의 후예입니다. 나이가 늙고 집이 가난하나 평생에 적선하기를 일삼아 장비는 굉장히 사나운 사람이었는데 그 후손은 여기 장비 후손은 굉장히 또 덕을 쌓고 선행을 많이 한 모양이네요.
남을 구원하는 까닭으로 금은과 돈을 이세 곳의 창고에 쌓고 노적하여 쌓으니 그 사람의 금은을 구워 저 외로운 혼에게 나누어주고 인간 세상에다가 도로 갚으소서. 자, 이게 마치 뭐하고 거의 흡사하냐면요. 아마 초등학교 때 국어에 나오는 덕진다리 이야기. 이 덕진다리가 지금 전남 영안군 덕진면에 있는 다리라고 하는데 그 덕진다리 이야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저승의 창고 얘기. 생전에 얼마나 좋은 일을 했냐 안 했냐. 따라가지고 창고에 많이 쌓일 거 없고 그 차이 있는 거 거의 흡사하고요. 하여튼은 자 그래서 장비 후손의 창고 가서 빌려라 얘기했습니다. 태종 황제께서 크게 기뻐하여 최판관과 더불어 니은입니다. 바로 니은이 장상의 창고에 가서 지키는 사람에게 청하고 창고 하나에 쌓은 금은 진짜 금은 쌓여 있는 거 맞죠? 위로 올라갑니다. 창고에 가지고 금을 구워가지고 여러 외로운 혼을 불러 위로하기를. 자 그래서 이어 뭐야 태종이 이렇게 위로운 혼들, 즉 아까 귀졸들 좀비들한테 말하는 내용이 이제 큰 삐로 묻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혼령을 위로하고자 하여 금을 구워다가 너희에게 나누어 주나니 비록 약소하나 이를 나누어 가지고 물러나라. 십전명부에서 너희들의 원한이 가득 찼음을 알면 내가 다시 세상으로 인도하여 가게 하리라 하면서 달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큰 삐번 계속 40번 나머지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큰 비는요, 당태종이 귀졸들 달래는 말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A만 가지고도 답이 될수 있는 게 3번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3번 선지에 B를 보겠습니다. B는 문제 해결의 요일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원한 다 풀어주어서 다시 세상으로 인도해서 가게 해줄게. 그러니까 일단 내가 주는 금은이나 곡식이 가지고 물러나라. 금은 가지고 물러나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의지를 드러내면서 즉 너희들의 억울함 풀어주겠다 의지 드러내면서 상대를 설득하고 있네요. A는 힐책, B는 설득. 그대로 3번 정답이 확실하겠습니다. 굳이 뭐 나머지 선지들은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귀졸들이 서로 돌아보고 말하기를 세미는 인간 세계의 황제로서 지극히 존귀하고 하물며. 자, 계속 이승의 지위가 이어지는 부분 계속 여기도 나오는 거죠. 지극히 존귀하고 하물며 우리의 주장 판관이 명하시니 어찌 밭들을 행하지 아니하려. 아, 근데 판관이 명하신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아까 그 B 앞에 주어가 명백하지 않았는데요.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최판관이었네요. 자, 그러니까 40번 B, 물론 뭐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당태종이 최판관과 함께 장상의 창고에 가서 이렇게 금을 구워왔다고 하는데 그 B 즉 귀졸들한테 하는 말이 처음에는 당태종이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주어가 당태종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근데 뒤에 보니까 판관이 명하시니 그렇게 하니까 또 이건 최판관의 말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하여튼 당태종의 말이건 간에 최판관의 말이건 간에 하여튼 뭐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귀졸들이 물러서니까 역시 당연히 우리가 익히 역사에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당태종은 다시 환생을 해서 진짜 종관 23년까지 나머지 10년의 수명을 충분히 살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렇게 지문을 꿰매졌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번입니다. 아까 윗글 최판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인물에 대한 내용을 친 문제입니다. 네, 이 최판관에 대한 문제가 50% 오답률 살짝 넘어갔습니다. 네, 하여튼 어떤 부분이 좀 함정이 있었나 보겠네요. 선지 1번, 태종을 위해 자신이 맡은 직책의 권위를 이용하여 계략을 행하고 있다. 즉, 자, 태종을 위해서 태종의 신하 위징으로부터 당태종 잘 부탁한다는 그런 부탁을 받고 이제 자기 권한을 이용해서 지금 여러 계략을 행하고 있습니다. 선지 1번 맞고요. 선지 2번, 태종에게 자신이 베푼 선의의 대가로 지부에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데요. 자, 지부에 없는 것, 아까 뭐였습니까? 수박을 요구하고 당태종한테 요구하긴 했는데 당태종한테 내가 다시 너를 이승에 돌려보내준 대가로 지부 없는 거 가져와라. 그거 요구한 사람 누굽니까? 최판관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염라대왕 십전명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요구하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2번 적절하지 않은 거 확실히 답 찾았습니다. 근데 선지 3번도 은근히 오답으로 많이 선택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선지 3번 읽어보겠습니다. 최판관이요, 실색할 정도로 크게 놀란 태종의 명령을 해결할 계고가 없어 탄식하고 있다. 아까 처음엔 개교가 없나이다 하고 차타나에 맞이 아니었다. 지문은 그대로 있습니다. 3번이 맞는데 이상하게 오답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선지 4번입니다. 염라대왕 즉 십전명왕의 명령을 수행하다 위징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한 계책을 떠올리고 있다. 이것도 당연히 맞고요. 선지 5번 태종에게 닥친 위기 상황을 먼저 인지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최판관이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보다가 폐하께서 이제는 인간 세상에 못 나가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태종이 놀라죠. 바로 그런 위기 상황을 먼저 인지하고 그 내용 태종에게 한테 설명해 준거 맞습니다. 답 2번 확실하겠습니다. 그 다음 41번 갑니다. 41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에 적절한 것은 바로 기역은 폐하의 창고였고요. 텅텅 비어 있는 거집한 문만 있었죠. 또 니은은 장상의 창고 금이 가장
금이 가득 쌓여 있는 곳. 자, 이거 서로 이해 적절한 것은 있는데, 먼저 기억만 가지고 풀수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지 1번. 기억은 인물 간의 오해가 발생하는 장소. 자, 텅텅 비어 있어서 처음 기대와는 좀 달리 실망한 것은 있긴 하지만 그걸 갖다 오해라고 할 수는 없죠. 기억 땡이고요. 선지 1번 땡이고, 선지 2번. 기억은 인물이 타인의 환심을 사려는 장소. 자, 타인이라고 하면 뭐 당태종하고 창고찌개 그런 사이인데, 거기서 뭐 창고찌개 환심을 사려는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땡. 선지 3번. 기억은 인물이 상대를 의심하게 되는 장소. 자, 당태종이나 창고찌개나 서로를 의심한다. 그런 부분 없습니다. 맨 처음엔 이게 많이 쌓여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실망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문제도 봤듯이, 40번에도 봤듯이, 창고찌개가 당태종을 힐난하고 힐책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의심하는 건 아니죠. 선지 4번입니다. 인물이 예상하지 못한 타인을 만나는 장소. 자, 여기서 창고찌개를 만나긴 하는데, 창고찌개를 만나긴 하는데요. 이 창고찌개가 당태종이 예상하지 못한 타인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아니, 당연히 창고에 가면 창고 지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혹시나 이제 그 창고찌개가 예상하지 못한 타인이라고 또뭐 전혀 못볼건 아니니까 일단 요건 기억은 세모쳐 놓겠습니다. 자, 5번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은, 즉, 폐하의 창고는 인물이 자신의 과거 행적을 환기하는 장소. 이것이 맞겠네요. 이승에 있으면서 막, 천재의 부귀함으로 남에게 준 것이 없기로, 바로 그 얘기 있습니다. 너가 이승에 있을 때 남한테 베푼 것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런 과거 행적을 환기시켜준 장소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억이 가장, 5번이 가장 확실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니은 부분. 장상의 창고는 5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번. 자, 장상의 창고는 니은은 인물이 타인의 과거 행적을 과거 행적의 결과를 확인하는 장소. 이거 맞네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장상이 되겠네요. 장상이 과거 이렇게 많이 선행을 베푼 행적을 확인하는 결과. 그러니까 기억 니은다. 선지 5번이 확실하겠습니다. 아까 기억 세모 쳤었던 한번 선지 4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 장상의 창고가요. 인물이 기대했던 타인 만나는 장소. 물론 거기 가면은 이렇게 금을 많이 쌓아둔 장상의 창고가 있을 것이다 했으니까 뭐 장상의 창고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건 맞는데, 거기 뭐 장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장상의 창고지기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도 역시 창고지기인데요. 창고지기가 당태종이 기대했던 타인이라고 보면 이것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5번이 가장 확실한 마당에 굳이 뭐 선지 4번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굳이 뭐 나머지 선지들은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마지막 보기가 있는 42번으로 가겠습니다. 42번. 이 소설이 저승을 모티프로 해서 뭐 이러이러한 컨셉이 있다. 아까 봤고요. 선지 1번입니다. 십전명왕, 즉 염라대왕이죠. 십전명왕과 최판관이 명부에 온 태종을 폐하라 지칭하는 모습으로 보아 권력자의 지위가 사후에도 이어지는 것을 알수 있군. 이것도 그대로 맞습니다. 선지 2번. 십전명왕이 태종의 생사부를 보고, 사실 이건 위조가 된 거죠. 인세의 바삐 나가 도로 나가심을 청하라고 한말 보아 저승이 환생에 관여하는 사후세김을 알수 있군. 이거는 굳이 지문과 대조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말씀이고요. 선지 3번. 원수를 갚으려고 달려든 귀졸들, 좀비들로 인해서 정신을 잃는 태종의 모습으로 보아 이승의 권력자가 자신의 업보로 인해 저승에서 위기를 겪게 되면 알수 있군. 이것도 그대로 맞습니다. 선지 4번. 태종이 최판관이 가리켜 들어간 집에서 집한 못을 발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자기 창고죠. 집한못 있는 거. 권력자가 끊어졌던 환생의 가능성을 되찾음을 알수 있군. 자, 이 최판관, 아니, 태종과 최판관이 이 환생의 가능성을 되찾은 곳은요, 바로 어떤 창고에서 보고 그랬습니까? 장상의 창고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장상의 창고 덕택에 그런 것이지. 원래 그집한 문밖에 없고 금이나 곡식은 전혀 있지 않았던 자기 창고에서는 진짜 환생 가능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생 가능성을 되찾은 곳이 그 자기 창고가 아니고, 환생의 가능성을 되찾은 곳은 장상의 창고 덕택이고요. 바로 자기 창고에서는 이 환생의 가능성이 끊어진 곳이죠. 네, 바로 여기. 끊어졌던,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창고에서는 환생 가능성이 끊어졌었고, 그러다가 장상의 창고 덕택에 환생 가능성을 되찾았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막 엮어놓은 것이 좀 꼬였습니다.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답 4번 되겠네요. 선지 5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태종이 최판관과 함께 가서 장상의 금을 꾸어 여러 혼을 위로하는 것으로 보아 이승에서 선행을 베푼 자, 즉 장상이죠. 장상의 업보를 통해 권력자가 저승에서 위기를 모면함을 알수 있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환생의 가능성을 볼수 있다는 얘기가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선지 5번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요번 세트에 나온 문제 네 문제 같이 봤고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당태종이 이제 환생을 해서 어떤 줄거리가 이어지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 당태종 연 줄거리를 제가 출력해 봤는데요. 자, 이쪽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이야기였고요. 여러 곳에서 귀졸들의 유혹을 물리치며 나오다가 강 위에
강 위에 걸려있는 돌다리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니 이에 태종이 소생하였다. 즉 환생했습니다. 이제 그 뒷이야기 보겠습니다. 자, 태종이 연왕에게 아까 지부에 없는 것 가져다 줄거 수박에게 했는데 여기 네이버 줄거리에는 수박 말고 사과도 있네요. 하여튼 태종이 연왕에게 약속한 수박과 사과를 보낼 계책을 꾸미기 위해 자꾸 이제 요 수박과 사과를 보내려면은 누구 하나 죽어야 되죠. 그래서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하였다. 자, 성 밖에 사는 이춘영이 지원함으로 그의 품에 수박과 사과와 편지를 써서 넣고 독약을 먹였다. 이춘영이 지부에 가서 태종이 편지를 전하고 자기 소원을 말하였더니 그의 저 한신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 한시와 같이 다시 인간 세계에 나가서 미진한 부부의 인연을 다하라고 하면서 돌려보내 주었다. 네, 역시 착한 일 하니까 다시 이승으로 역시 저 이춘영 이 사람도 환생했네요. 상당히 그 염라대왕이 마음씨가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한씨는 죽은 지 오래된지라 의지할 육체가 없어서 바야흐로 죽어가는 태종의 누이 창원공주의 몸에 의탁하여 환생하게 되었다. 태종은 소생한 이춘영을 부마로 삼았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걸 영혼이 그 한씨의 영혼이 자기 딸한테 들어온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여튼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고마운 일을 했으니까 자 어차피 뭐 육신은 자기 딸의 육신이니까 이춘영을 자기 사위로 삼았네요. 부마로 삼았다. 태종은 삼장법사의 방문을 받고 국내 불당을 짓고 지성으로 불공하며 팔만대장경을 구하여 오도록 하는 한편 천하에 공포하여 불법을 받들도록 하였다 한단데요. 여기서 삼장법사는 실제 역사적 인물 현장법사를 가리킨다고 하죠. 특히 현장이 인도를 다녀와서 쓴 책이 있습니다. 대당서역기. 그리고 인도에서 많이 불경을 구해가지고 왔죠. 그래서 인도에서 가지고 온 불경을 보관하는 불탑을 세운 곳이 또 당나라 수도 장안에 있던 대한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당 태종 때 현장이라는 승려가 인도 갔다 와서 쓴 책이 대당서역기이고 또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세운 불탑이 대한탑 장안에 있는 거. 그리고 같이 이 줄거리와 곁들여가지고 동아시아사에 대한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은 당 태종이 저승에 갔다 와서 불교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전소설 같이 읽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